예, 오줌쌈 인프런스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간단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스스로 러스트 엔진이 파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눈에 띄게 UAC라고 해서 Suffixed Literally죠, 그죠? Suffixed Literal.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고, 그렇고 지금 같은 벡터 new 해서 벡터를 텅빈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벡터가 무엇인지 오늘 공부했었죠? 벡터는 글로벌 어레이,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어레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컴파일러는 이 100의 정확한 타입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로데시 아무것도 없는, 무엇인지 알수 없는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벡터에서 푸시해서 엘리먼트를 넣었습니다. 엘리먼트 뭐 들어가나요? 5가 들어갔어요. 근데 5는 UAC잖아요. 그죠? 그리고 5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이 시점 돼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니까, 아하, 요 벡터 타입이 요 타입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벡터 하면 뭐 이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타입 인퍼런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편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정확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라인이 없다, 요 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안 돼요. 여기에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벡터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지금 텅 비어 있는 거니까, 텅빈 거니까 출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4 엘리어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싱은 우리가 이미 다른 언어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에요. U64, U64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대신에, 이런 이름 대신에 나노세컨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타입 나노세컨드 equal U64. 재밌는 것은 같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인치로 또 표현하고 U64 로데시 다음에 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카멜 케이스 타입. 만약에 난 카멜 케이스 타입스. 아니죠. 제가 말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카멜 케이스입니다. 그죠? 카멜 케이스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명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칭을 지정하려면은 이런 allow에서 이런 associative를 어트리뷰스를 이런 어트리뷰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어트리뷰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번 컴파일해 보시기도 하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도 컴파일을 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형식의 이름을 우리가 쓸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노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나노세컨드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나노세컨드 데이터 타입 이거래요. 그죠? 근데 U64 타입이죠. 그죠? 그리고 5에서 U64 로데시티 해서 이걸 이제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타입 캐스팅 방식으로 해서 5를 인티즈가 아니라 U64 타입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혹은 인치즈에서 인치,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U64T 다 U64죠.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엘리어스입니다. 엘리어스는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많이 쓰느냐니까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쓸 거예요. Result TIOL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그죠? 요것은 뭔가 길잖아요. 길니까 요것을 IO Result T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 쓰는 게 엘리어스예요.